저희들이 처음 가는 새해 첫 시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밝게도 썼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썼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안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새해를 맞아서 새 각오를 가집니다. 새 희망과 새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애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이 안에 저희들이 각오하고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말할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늘 앞에 나와서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거지만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로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돌아보면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우리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던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걸 저희들이 분명히 믿고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도 믿으며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거라는 것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주님 연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들이 원하는 것들, 우리 사회가 원하는 것들, 국가가 원하는 것들, 더 나아가서 인류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에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 교회 너무 사랑해 주셔서 지난 한해 준비하게 하시고 정말로 저희들만 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들, 말씀과 아버지는 그 외에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만 누리기에는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버지는 새해는 봉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의해서 정말로 더 큰 일, 더 많은 일,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하는 목사님을 위해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능력을 다해 주시고 힘을 다해 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기억 적어주시고 주님의 기억 속에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